안녕하세요. 2016 카오스 가을 정기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강연이 벌써 일곱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 시작한 이번 지구 강연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드디어 지구 위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의 대기, 그 중에서도 대기 속에 숨겨져 있는 위험한 인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뉴스나 기사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일기예보에서도 미세먼지 지수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던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각종 제품에 대한 광고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말들은 많은데 정말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지 일반인인 우리들로서는 잘 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박록진 교수님을 모시고 미세먼지에 관한 최신의 과학적 성과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멀리 파주에 있는 한민구 학생들이 원격 강연으로 함께 해주실 건데요. 한민구 학생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강연 잘 들어주시고요. 이따 질문 시간에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박록진 교수님을 모시고 미세먼지는 지구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언제부터 미세먼지와 대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구를 시작하신 계기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학부로 대기과학과를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대기 환경에는 관심이 많았고요. 구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제가 연구를 할 때 그때 미국에서 되게 흥미로운 그 EPA, 그러니까 환경부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리지널 헤이즈 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예를 들어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에 가면 아주 시닉 뷰를,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잘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저빌리티라고 해서 시정이 너무 저해가 되면 그 미국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셔널 파크에 있는 시정을 내추럴 비저빌리티, 즉 자연 시정까지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근데 이제 시정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를 어떻게 농도를 줄일 것인가, 그리고 내추럴 비저빌리티, 즉 자연 시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미세먼지 연구에 깊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네, 사실 과학만큼이나 과학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도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박록진 교수님의 강연, 미세먼지는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뭐 간략하게 미세먼지 정의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액체상, 고체상, 조그만 알갱이를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게 과연 여러분들의 또는 우리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탈을 이용해가지고 과연 미세먼지에 관련된 뉴스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변해왔나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그건데요. 보시면 지난 몇 년간 미세먼지에 관련된 뉴스가 급격하게 증가해왔거든요. 특히 올해 2016년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아직 2016년이 두 달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미세먼지에 관련된 뉴스가 증가한 원인에는 아마 이 생선이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과연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일까에 대해서 제가 이 강연 중간쯤에 한번 잠깐 다루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상당히 그 미세먼지 뉴스에 기여를 했던 게 이 디젤 자동차의 질소 화합물 배출, 특히 그 폭스바겐이라는 한 자동차 메이커가 자기가 만든 그 자동차의 질소 화합물 배출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소 화합물의 배출,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 화합물의 배출이 과연 미세먼지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그다음에 한 몇 달 전에 앞선 고등어나 또는 디젤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은 덜했지만 실제로 이 화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화력 발전소가 또 우리 대한민국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미세먼지에 그 기여하는 원인들은 아주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아마 한 시간은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중요하고 개략적인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리고 이 강연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뉴스들이 이렇게 급하게 몇 년 동안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알았고요. 또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미세먼지 연구를 하는 걸 아시고 계시니까, 아니 박 교수 요새 미세먼지가 점점 더 농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정말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뉴스가 증가하는 건지, 또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같이 증가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속칭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PM10의 농도의 연변화입니다. 지난 20년간의 농도의 변화고요. 이건 서울에서 측정된 자료입니다.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큰 틀에서는 쭉 감소하고 있죠. 물론 부분 뭐 경련에 따라서 조금 증가하는 기간도 있긴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보시기 2012년이 가장 미세먼지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20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해 왔고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 환경부가 이런 PM10으로 대표되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게끔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오른쪽에 나타난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정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많은 그 뉴스에서 또 여러분 뭐 신문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슬라이드는 그럼 미세먼지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작은가를 갖다 비교한 건데요.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의 단면이 그 직경이 한 8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PM10은 약 한 10분의 1 수준으로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게 이런 PM10보다 PM2.5라고 그래가지고 한 PM10의 4분의 1 수준에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좀 더 작은 알갱이가 인체에 훨씬 더 유해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미세먼지인 PM10의 농도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럼 PM2.5는 어떤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농도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기에 이 초미세먼지의 농도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그 감소폭이 확연히 조금 덜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인체 유해성이 훨씬 더 큰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이랄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가, 물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녀석이랑 큰 녀석은 과연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진이 그 미세먼지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미세먼지는 크기가 10마이크로면 실제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찍은 것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총 9개의 미세먼지의 다른 종류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실제로 9개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미세먼지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맨 오른쪽 컬럼에 있는 것들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는 더스트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건 먼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먼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봄철에 저희 나라에 오는 중국에서 오는 황사가 바로 이런 먼지, 미세먼지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은 시솔트라고 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해염 입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파도가 치면 그런 포말이 공기 중에서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가 공기 중에 남게 되면 이걸 우리가 시솔트라고 부르고요. 맨 밑에 있는 건 폴른은 꽃가루거든요.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 그 컬럼에 있는 세 개의 다른 이 미세먼지 종류들은 생성 기작이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셋 다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추럴 에어로졸 또 내추럴 미세먼지라고 자연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즉 땅에서 올라가는 이런 미세먼지들은 다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 X축이 사이즈인데 대부분 1마이크로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들은 초미세먼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훨씬 작거든요. 특히 뭐 수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보았는데 버스랄지 트럭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 뒤에 이 배기가스가 까만색의 배기가스가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봤거든요. 예전에는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환경 정책을 통해서 이런 까만 연기들이 안 나오게끔 우리가 필터를 달아서 다 없앴는데 그때 나왔던 까만 연기들이 전 수트라고 검댕이 에어로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트는 크기가 엄청 작거든요. 초미세먼지고요. 또 뭐 설퍼릭 애시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황산인데 이게 또 대기 중에 많이 있으면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미세먼지고요. 또 뭐 암모늄 설페이트니 뭐 오게닉 같은 이런 것들은 다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있는 컬럼은 자연 발생적으로 땅이나 또는 바다에 있는 것들이 올라가는 것, 특히 바람에서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게 딱 보시면 연상이 되는 게 흙먼지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가 싹 지나가면 뒤에 흙먼지가 샥 일어나가지고 이런 소일 더스트 같은 이런 먼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 흙먼지는 황사하고 똑같습니다. 황사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비슷한 기작으로 생성되는데 동아시아에서 아주 이렇게 건조한 땅에 흙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런 흙먼지가 하늘로 또 올라가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쭉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게 바로 황사거든요. 근데 비단 그런 아주 동아시아의 전체 큰 스케일에서 영향을 주는 흙먼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가 싹 지나가면 흙먼지가 이렇게 싹 불러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비산먼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자, 동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는 이 황사는 발원지가 이렇게 되게 광범위하게 특히 중국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 동아시아의 황사를 일으키는 그런 소스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들은 이런 몽골이랄지 고비 사막, 그리고 아주 멀게는 타클라마칸 사막에서도 이게 황사가 발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곤 하죠. 대부분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봄철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소스 지역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건조한 지역에 있는 흙들도 다 조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자갈이 많고요. 타클라마칸은 조금 더 가는 그런 알갱이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안에 흙먼지 내에 있는 또 화학적 조성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영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지만 하여튼 이런 흙먼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들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생성 기작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어떤 병에 물방울이 맺혀져 있죠. 실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이제 시원하게 음료수를 즐기고 싶으셔가지고 사이다나 콜라를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그걸 밖으로 빼놓으면 수분 내에 그 표면에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또 오른쪽에 보는 슬라이드처럼 아침에 약간 추운 날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갖다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물방울이 생기는 것들은 어떤 기장이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여러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물방울로 응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초미세먼지도 똑같은 기장으로 생깁니다. 단지 재료만 다릅니다. 물방울은 재료가 수증기죠. 인체에 무해한. 하지만 초미세먼지들,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재료가 조금 다릅니다.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맨 왼쪽에 보시면 화력발전소처럼 생겼죠. 제가 최대한 비슷한 걸 골랐는데. 자, 보시면 굴뚝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있죠.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그 황이라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석탄을 많이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갖다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우리가 많이 뭐 이렇게 개설하면 개설하고 쓰면 쓸수록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산화황이라는 이 기체가 많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황이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 아까 제가 현미경 사진 보여드렸듯이 거기서 볼 수 있는 설퍼릭 애시드라는 황산 또는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훨씬 사이즈가 작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질소화합물을 갖다 내뿜습니다. 질소화합물도 대기 중에서 이렇게 달라붙으면 질산염이라는 또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약간 충격적이실지 모르는데 암모늄이라고 그래가지고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인데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소랄지 돼지랄지 그리고 실제로 인간한테도 이게 암모니아가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 아시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도 대기 중에서 확반응을 통해서 응결해가지고 암모늄이라는 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있는 소스는 유기기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게닉 가스라고 그러는데 이 유기기체가 또 대기 중에서 여러 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달라붙게 되면 유기탄소라는 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여기서 크게 아주 기여하는 네 개의 소스만을 제가 이렇게 쭉 나눈 거고요.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초미세먼지에 그 기여하는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들만 쭉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마 잘 접하지 않았던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에 하나가 아마 유기탄소 미세먼지일 겁니다. 자, 이 유기가스라는 건 이 배출원이 아주 다양합니다. 실제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화학적 용매랄지 이런 걸 쓸 때 나오는 약간 냄새가 나는 약간 그런 뭐 병원에 가면은 나는 냄새 있죠.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는 이런 유기 기체들도 저렇게 유기 탄소를 만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이 유기 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그 숲에 가면 향기가 나죠.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게 유기 기체를 코에 흡입해가지고 코 점막에 이렇게 도달하면서 우리가 냄새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가장 많은 유기 기체를 배출하고 이 유기 기체가 유기탄소 에어로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탄소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등어는 제가 이 중요한 소스가 네 개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고등어는 과연? 고등어는 어디 있는가? 고등어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고등어의 이슈는 전혀 다른 어떤 대기오염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밖에 있는 공기거든요. 밖에, 집 안이 아닌 집 밖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나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기오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고등어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할 때 나오는 물질들은 실내 대기 오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고등어를 여러분이 요리하거나 삼겹살을 굽거나 뭔가를 태울 때 나오는 것들은 정말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기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내 공기, 대부분 우리가 실내에서 이런 요리를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에 악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는 가급적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잘 시킨 상태에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우리가 대기오염의 주범이 고등하냐라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에는 고등어 요리가 기여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어를 요리할 때, 꼭 고등어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뭔가 요리를 하실 때 연기가 나거나 타거나 이러면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거고요.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저희 그 대한민국이 아주 잘 살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요리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대부분 가스나 뭐 전기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나무나 뭐 베어온 나무랄지 또는 뭐 석탄이랄지 이런 걸 직접 풀이랄지 이런 걸 태워가지고 요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생체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량의 미세먼지나 또는 미세먼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직도 뭐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인도나 또는 중국에서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거나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 태우는 이런 그 행위 때문에 실제로는 뭐 수만에서 수십만이 영향을 받고 되게 고통받고 그다음에 뭐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유네비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국제기구의 리포트에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내 대기질 문제에서는 뭐 요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내에서 뭔가 화석연료를 태울 때도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